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7분입니다. 예, 오늘 그 헤럴드 경제에서 박지원 국정원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한국 사람 모든 한국의 모든 사람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짧게 그 소제목으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한국 모든 사람 X파일 보관 그리고 폐기 못하고 보관돼 아쉬워 국회가 특별법 만들어 폐기해야 박정희 시절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60년간 자료 모두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박근혜 때까지 60년간 자료 모두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권부터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첫 인터뷰에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들의 X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박 전 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장 재직 후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이 정치, 기업,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X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도 처벌할 가치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자료를 저는 여야 의원들이 이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모든 사람의 X파일이 있냐는 질문에 60년간의 X파일이 모두 국정원 서버에 있다면서 전체가 있다. 김현정 앵커도 정치, 언론, 기업입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 또는 소위 증권과 정보지에 불과한 지라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했던 사안을 공개하면서 저는 국회에서 이걸 공개하면 의원들, 의원님들 이원당합니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의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제가 이혼당합니까? 했다면서 하태경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공개할까 했더니 하태경 의원도 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난 진심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하면 공개 않겠지만 만약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오겠느냐고 이어서 말했고 박 전 원장은 불법 사항과 사생활이 다 메인 서버에 있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썸씽이 있다 확인된 것들이다며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60년사는 김대중 탄압사이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서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전두환 노태우 안기부에서 사형 선고했다면서 제가 국정원장에 가니 저에게 보고했다면서 제가 그렇게 덮으라고 했다. 그래서 덮으라고 했다. 김대중 만델라가 왜 존경받나? 용서하고 통합으로 갔지 않냐?
보복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몇 명이나 있나라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다 있다. 그거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또 대북 관련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영원히 가져가야지 얘기하는 것은 금도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북한에 자극되고 미국도 있다. 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사는 끝이 납니다. 오늘 6월 10일 헤럴드 경제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댓글이 벌써 992건이나 달렸습니다. 한번 갱신 한번 해볼게요. 990개가 지금 달려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네,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네, 한번 뭐 맨 위에 거 한번 볼까요? 곰탱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경고네요. 역시 정치구단 박지원 답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김건희 씨 파일만 공개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건 어떻게든 참겠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부인이나 니 나서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걸 필요할 때 써먹는다는 게 문제죠. 사생활이 담긴 개인정보들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겁박하거나 하는 용도로 검찰이나 국정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 이렇게 쓰신 그 우리 구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 국정원이 여기도 개입이 돼 있네요. 국정원이 박지원 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이었죠. 국정원에는 한국 사람의 모든 사람의 X파일을 보관하고 있고 또 박지원 원장은 특별법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이 참 무섭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예, 모르고 있을까요? 국정원이요? 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세히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임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